학원 대신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6개월 이상 계약하는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A씨는 담임제로 관리한다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할인을 받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등 계약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 A씨는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임제고 뭐 애들 관리한다는 거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서 해지를 요청을 했더니 내가 4만 5천 원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할인되지 않는 금액 얼마로 해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위약금인지 위약금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가운데 4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고 청약을 철회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사항이 7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습니다. 수강 과목으로 보면 수학능력시험이 29.9%, 자격증 24%, 어학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센터 아동에 대해 구강 관리를 담당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초등학생 16만 명과 지역 아동센터 이용자 8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의 대상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총 4개의 치아를 시술받을 수 있고 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종로와 동대문, 강북 등 6개 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중 음식을 체험하고 전통 공연과 경복궁 야간 해설 탐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경복궁 별빛 야행. 2016년 첫 선을 보인 후 매해 예매 시작 3분 안에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사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6월 5일부터 15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사전 예매가 진행됩니다. 사전 예매는 옥션 티켓을 통해 1인당 2매까지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전화 예매가 가능합니다. 은은한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뉴스 박찬영입니다.